최소한 묻지도 따지지만 한 일단 1년만이라도 먼저 조금 해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때 되면 그쪽 정도 이게 쌓이면 이게 왜 우리가 처음에 눈발이 날릴 때 그냥 흩어지지만 조금씩 뭉치다 보면 눈뭉치가 뭉쳐지고 굴리다 보면은 멋진 또 눈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눈발 날린 상태에서 그냥 조금 뭉치시다가 포기해버리면 멋진 눈살을 못 만드는 게 됩니다. 엄마평호라는 게 일단은 사교육비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영어의 그 절대량, 그것도 그렇죠. 얼마든지 네. 늘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집에서 너무 좋아서 이게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해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렇죠. 네, 많은 분들, 네, 정말 많은 분들 관심 네. 갖고 계세요. 작가님 경험상 네. 어느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좋은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막 돈 내고도 막 하시고 막 네. 하는데. 결국은 이제 꾸준한 실천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인계라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꾸준한 실천이 이제 필요한데 근데 이제 영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라는 걸 금방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맨날 우리 애는 똑같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옆집 아이는 막 학원 다니는데 막 단어 시험 봐가지고 맨날 뭐 하는 것 같고 이제 네. 그럼 어머니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걸 알지만은 또 이제 그래서 자꾸 옆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 포기를 하시게 되고, 아, 그럼 너무 그 좋은 건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거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사람의 의지가 다 약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그럴 때 커뮤니티 힘을 같이 좀 이렇게 받으셔가지고요. 네. 뭐 같이 뭐 어떤 뭐 저희가 뭐 운영하는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좋은 뭐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네. 같이 하시면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함께 가면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다고. 네, 그런 좀 커뮤니티 힘을 좀 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게 그 이제 아이가 처음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네. 네. 이제 아이가 갑자기 시키지 않았는데 막 영어를 막 공부하고 있고 아, 나 영어 너무 좋아. 아빠, 우리 영어 공부 같이 하자. 뭐 이런 게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런 건 오지 않나요? 아이들 좋아하면은, 네,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좀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점점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네.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책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읽지 말라고 그래도 읽게 되거든요. 네. 제 아들 동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캡틴 언더팬츠라는 이제 그런, 우리말로 번역된 건 빤스메 네. 책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책을 완전히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읽지 말라고 해도 맨날 읽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약간 좀 약간 만화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더 약간 좀 고급진 그 책을 네. 읽기 솔직히 읽기 바람만 있었는데 네. 근데 그냥 뒀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거의 한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동기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동기야, 너 그 책 캡틴 언더팬츠 한 10번 읽었냐 했더니 아, 아빠 무슨 10번이에요. 20번 덜 넘게 읽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의 시리즈로 거의 굉장히 많아요. 많거든요. 그 안에 물론 만화는 있지만 네. 엄청나게 많은 또 영어 그런 문장들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10번, 20번 계속 반복하면서 봤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안에 문장 좋은 문장과 영어 네. 표현과 단어들을 그냥 그대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빨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네. 그렇게 재미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 진짜 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해리포터가 저절로 읽히는 읽기 독립 실천 로드맵 6단계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 네. 6단계도 하면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왜냐면 사실 어머니도 요즘 네. 영어 책 읽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물론 동등이 처음에는 그런 온라인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해서 이제 영어의 재미를 느끼게 했지만 결국은 또 영어 책 읽기 독립이 돼야지 네. 외국어 학습의 종착점은 결국은 저는 책 읽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가님께서도 정말 책 읽기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계시고 네. 저도 제가 작가님 팬인데 아,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변하듯이 아이들도 결국은 영어 책이 또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책에 좀 다양한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책 독립 읽기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시작한 애한테 갑자기 뭐 이렇게 두꺼운 책,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읽으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어떤 단계별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책에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1단계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그래서 그 소리를 많이 이제 들은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듣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데스크라는 걸 우리가 소리로 데스크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 데스크는 자 파니스 오늘부터 수업 오늘 일일이야. 그래서 네. 디 드 에 으 네. 데스크 자 외워 이거 막 했을 때 아니 근데 아이들 데스크가 이거 들었을 때 이게 뭔지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규칙으로 가르쳐 버리면 아이들이 당연히 영어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없애려면 그 초반에 먼저 그 듣기를 많이 정말 이렇게 좀 노출시켜 주셔가지고 왜 우리도 왜 우리 한글 배울 때 사실 한글 소리를 다 아는 상태에서 그 배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냥 뭐 영어 공부하면 무조건 파닉스부터 근데 물론 파닉스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꼭 먼저 이렇게 듣기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언어학자들은 뭐 최소한 영어 단어가 한 500개 단어 정도 그거를 이제 오랄 보케블리라고 하거든요. 네. 국어체 동사라고 하는데 네. 바로 들면 바로 알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단어를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영어 책 읽기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게 많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 이제 문자를 볼 때 이제 그 매칭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해 나가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조금씩 매칭해 나가는 단계가 이제 1단계고요. 이때 좀 이제 신경 써주실 게 이제 그 알파벳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기본 음가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걸 조금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그, 좀 더 이제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제 그 이제 많이 더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소리로 또 이렇게 낭독해서 읽어보는 연습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아이가 소리나 절대 읽지도 못하는데 어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거를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뇌 그 용량이 한계이기 때문에 네. 읽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그 해독하는 거죠. 그게 막 자동화돼서 내가 일부러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어떤 읽기 이해력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6단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미국 국립 읽기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 읽기가 문제가 좀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읽기위원회라는 이제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네. 한 15,000건의 논문을 연구해서 이제 만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리 익숙하게 만들어라.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철자 관계, 그러니까 파닉스 관계를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아이들 읽기 유창성,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이제 그 낭독하는 네. 그런 게 잘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떤 나중에 읽기 이해력, 그러니까 그걸 독해력이겠죠? 이제 그걸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도 그 6단계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 네. 예. 그래서 그 2단계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읽기 유창성이 생기면은, 이제 3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아이가 글자를 읽으면서, 아까는 이제 간신히 이제 그 read the sentence 거든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글만 있는 대로 쓴다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between the sentences. 그러니까 그 행간을 좀 읽을 수 있는 좀 그러면서 아까 글에 이제 읽기 이해력이 조금 이제 되는 건데, 이제 흔히 이제 뭐 AR, 이제 미국에서 이제 책 레벨을 많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도 이제 읽기 독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나눠놨는데, 그래서 그 AR 2단계라고 혹시 작가님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AR 2단계는 뭐냐면, 네. 이제 미국 2학년들이 읽는 정도 수준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그 3단계가 이제 그 정도 수준 AR 2단계. 그래서 글밥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이제 그림은 조금씩 없어지고 제가 좀 이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 상태 한 3단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글밥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책을 좀 읽다가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읽기 위해서 만든 책 리더스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제가 그 책 한 권에 그러니까 한 줄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단계에서는 그런 거 정도를 이제 읽는 거고요. 그래서 글밥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한 4단계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 그 이제 챕터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리더스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읽기를 위한 연습 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챕터북은 말 그대로 이제 그 1장 나눠진 책들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글씨도 좀 작아지고, 네. 그러니까 갱지에다가 이제 그림은 조금 이제 적어지고 이제 그런 책인데, 이 정도 사실 읽을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는 그걸 그 이제 아이표 영어를 시작됐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스스로 좀 이게 읽을 수가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한 우리나라 학년 한 몇 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작가님 보실 때 그 정도. 5학년 되지 않나요? 아, 한 그 정도 읽을 정도 되면요. 네. 그러니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네. 그 챕터비라는 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읽어서 나가는 한 2년, 3년이면 읽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 중학교죠. 외국 학년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영어 수준만 돼도 사실 굉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어머니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책, 리더스, 챕터북으로 넘어갈 때까지 이제 글발 좀씩 많아지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챕터북을 좀 읽을 정도까지만 도와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쉬워집니다. 스스로 굴러가나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면 그때부터 정말 책의 재미를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책 종류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뭐 탐정류부터 시작해서 뭐 추리물, 네. 그리고 뭐 공룡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자기 그 좋아하는 책에만 꽂히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들은 재미있는 책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챕터북 있다가 이제 그 뉴베리 소설이라든가 이제 그 아니면 뭐 이제 약간 두꺼운 책들 영어도 소설책들을 아이들이 네. 읽는 아이 오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 이제 아이를 성공적으로 영어 학습에 성공하셨잖아요. 네. 이제 제가 봐서 교육은 결국 철학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좀 아이의 영어 공부를 지도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아이를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태어날 때 다 언어 천재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빈이가 좀 요즘 상대적으로 좀 늦은 시기에 이제 네. 23년 때까지 이제 그때 처음 그걸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랬지만 저는 그 좀 믿었거든요. 아이가 이런 분명히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잘 될 거라는 좀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어머니들도 좀 일단 아이를 좀 믿어주시는 거에서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언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성과,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통 이제 계단형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쩔 때는 계속 이제 아이가 맨날 어저께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보면 또 성장을 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못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해하시고 막 조급증을 내시는데 그래서 조금 그 우리 아이를 좀 믿어주시면서 이제 조급증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엄마평호 하시려면은 정말 좋은 엄마평호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무기요? 예. 네. 무기가 필요하다. 네. 네. 한번 무기가 뭔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어떤 무기인가요? 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무. 무한 칭찬과 격려. 기. 기다려주기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왜냐면 또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그 언어라는 걸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거든요. 사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면은 자신감이 없으면은 힘들잖아요. 어떤 거 새로운 걸 도전하기가.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좀 잘한다. 좀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라도 잘하고 있다고 좀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무한칭찬과 격려고요. 그 기다려주기는 또 마찬가지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최소한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좀 1년 정도만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들이 엄마 평화 관심 있다고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또 어디 뭐 좋은데 또 뭐 설명이 한다고 가보시고 하시는데. 네. 최소한 묻지도 따지지만 한 딱 1년만이라도 먼저 조금 해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때 되면 그쪽 정도 이게 쌓이면 이게 왜 우리가 처음에 눈발이 날릴 때 그냥 흩어지지만 조금씩 뭉치다 보면 눈뭉치가 뭉쳐지고 그 굴리다 보면은 멋진 또 눈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눈발 날린 상태에서 그냥 조금 뭉치시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멋진 눈사람을 못 만들게 되니까 좀 우리 아이들도 우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어떤 수확을 맺을 때까지 좀 이렇게 인내하듯이 좀 우리 어머니들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주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기다려준다는 게 참. 네, 맞아요. 요즘 사회가 워낙 또 빨리 이게 그런 결과를 좀 재촉하는 사회. 우리 또 우리 세대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좀 자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 전가하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살아가는 것도 다 자녀들이고 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 조금 아이들 좀 믿어주시고 이제 기다려주시고 또 같이 또 부모는 아이들 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이제 빨리 어떻게 결과를 내보내 뭐라고 좀 재촉하시는 마음 가지시는 것보다는 먼저 좀 이렇게 솔선수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책을 좀 읽어준다든가. 네. 그래서 저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 엄마병 실종 모임에서도 그래서 하루 10분 책 읽어주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요즘에 다들 바쁘시잖아요, 너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 10분만이라도 일단 진짜 잠자리 들기 전에 잠자리 독서로 아이한테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 영어도 좋아지지만 진짜 부모님 영어도 또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랑 또 그림을 보고 어떤 막 얘기를 나누면서 또 정말 그 멋진 또 추억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관계가 좋아지고 좀 이렇게 네.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좀 믿어 주시고 네. 네, 그런 이제 멋진 부모님이 되시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량 아빠였고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데 그래도 좀 그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영어표 교육을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지금은 이제 같이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 동빈이요? 네 같이 영어 공부를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까지 제가 읽어줬었습니다. 아 최근까지 읽었어요? 그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총? 한 6년? 6년 정도? 네, 6년 정도를 제가 같이 했죠. 왜냐면 제가 이제 네. 하루 10분 책 읽어주기를 이제 하는데, 네. 제가 하세요라고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바쁘더라도 같이 뭐 좀, 뭐 시험 기간은 영어 교과서를 같이 또 읽고 막 했거든요. 네. 근데 희한했던 게, 처음에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이가. 네. 근데 은근히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벌러도 한번 누워가지고, 어제 부르대. 근데 지금 고등학교 지금 진학한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아이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은 크는 게 정말 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직 좀 어리고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좀 더 많은 시간 보내주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쵸. 네. 아, 그 2년 동안 그 이제 영어 교육에 네. 얼마나 비용을 쓰신 것 같으세요? 아, 비용이요? 네. 비용. 아, 비용은 제가 뭐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대략적으로. 아, 글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이 어디 나가나요? 엘트팍스라는 온라인 도서관. 네. 뭐 1년에 막 10몇만 원? 10몇만 원. 네, 그 정도 했고. 60만 원 정도? 네, 6년에 네 그리고 네. 뭐 화상영어는 좀 했었거든요. 네. 화상영어 그 정도 비용. 네, 그 정도 비용 외에는. 화상비용 얼마씩인가요? 네. 뭐 되게 대략적으로 다 다른데요. 뭐, 네. 뭐 업체마다 다른데, 뭐 네. 거의. 뭐, 한 10만 원에서. 한 달에? 예,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네, 10만 원 네. 내외에서. 물론, 네.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네, 네. 동빈이 뭐, 나중에 매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학원비 요즘에 보통 보내시면 뭐 20, 30만 원 그냥. 네, 그쵸. 뭐, 예, 그냥 훌쩍 네.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그 아이가 영어에 대한 일단 감정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영어라는 걸 네. 같이 그 병행을 하면은. 네. 그래서 그냥 그 학원에 왔다 갔다 그 바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 좀 더 엄마랑 또 재미있게 듣고 네. 책을 읽고 그리고 직접 영어, 원어민선생님 말해보는 차라리 네, 이런 커리큘럼으로, 커리큘럼? 네, 이런 걸로 가시면 차라리 아이가 나중에 진짜 영어 실력이 생기는 거죠. 진짜 영어 실력이 생기고 영어에 대한 감정도 좋기 때문에. 네. 아, 그럼 화상영어는 몇 년 하신 거예요? 동빈이 같은 경우는 한 4학년 때부터 계속 시켰습니다. 4학년 때부터? 네, 네. 그럼 그 한 5년은 시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화상영어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냥 뭐 어림잡아서 1,000만 원이면 그냥 해결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근데 그 화상영어 그 부분은 만약에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 또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죠, 더 많은 그렇죠. 그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으시겠죠. 아 이래 참 이래야죠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아주 그런데요. 네. 진짜 네. 한 달에 이제 50만 원, 60만 원 영어에 쓰는 거지 흔한데. 맞습니다. 네. 네. 50만 원, 60만 원 쓰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참 뭔가 너무 가격은 최소화 시켜서 아이와의 관계는 좋아지고 영어 실력 확 크고. 그러니까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고비용 저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제가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코칭하는 아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네. 그 우리나라 영어 상호교육 1번지 중에 한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네. 듣고 영어 때문에? 아 물론 영어 때문에 네 성적 때문에 성적 때문에 네,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거기 있는 친구들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 저도 뭐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도 네. 보고 했는데 네. 1년 선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그러니까 1년 앞서가려고 많은 네.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1년 선행이라는 게 미국 아이들 배우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그 아이는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제 그 손이 막 물고 막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네. 못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준비 부족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제가 직접 경험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동빈이 같은 경우도 동빈이도 그래서 제가 아빠 평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 조금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고비용 저효율 그 아이들이 결코 그렇다고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네. 영어 교육해서 네. 아이들 보면 제가 그 한 3년 이렇게 진짜 열심히 막 하루에 80개씩 외우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쉬운 영어책 읽으라고 했더니 그걸 못 읽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 말하기는 더더욱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저비형, 고효율. 네, 엄마 병원을 꼭 한번, 네. 아니면 엄마 병원, 아빠 병원. 네. 요즘에는 뭐 또 할머니들이 또 많이 보시는 할머니들. 엄마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가족들이 네. 우리 뭐 한 마을이 또 아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잘 키우기 위해서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꼭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아이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좀 느린 아이였고 늦게 시작했지만 많은 그 변화를 했고 또 제가 또, 이제 또 주위에 많은 곳, 제가 보면 카페라든가 또 주위에서 많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네. 저도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 모든 아이는 정말 다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그 구독자 뭐 자녀분 중에 좀 아이가 좀 늦거나 아니면 조금 걱정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도서관에 가셔서 뭐 한 몇 권이라도 그런 어떤 선배 엄마나 아빠들이 쓰신 좀 책을 읽고서 네. 방향을 좀 정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커뮤니티 힘을 빌리셔가지고 이제 꾸준히 하면은 어떤 아이도 진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영어로 시작하는 거지만 그 하나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또 큰 힘과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영어를 잘하게 된 친구들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더 자신감 있게 잘하면서 학교 생활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조금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님 책 읽다 보니까 네. 또 실행 독서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엄마표 영어 그리고 아빠표 영어도 이제 그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부터 1일 네. 꼭 한번 도전해 주셨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빠표 영어로 끝장내는 영어 학습법의 저자 황현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